2차전지 관련주가 8월에도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포스코케미칼의 대규모 공급 계약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고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사영관 차장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이슈를 먼저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LNF, 2차전지 양극재 대표 기업들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2차전지가 지난달에 꾸준한 오름세가 기록이 됐고 하반기에도 증시의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2차전지 관련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글쎄요. 2차전지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조금 이제 지루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기만 한다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방송을 하는데 이걸 빼놓고서는 지금 증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보유회수 앞두고 걱정들이 많았어요. 이거 물량 6개월 기관들 많이 풀릴 텐데 주가 괜찮을 거냐?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요. 이런 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셀 업체들 지금 당장은 중국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LFP 기반이에요. 전기차가 초기 보급될 때 저가형 가성비 배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과연 전에 쓰던 LFP 배터리로 소형차, 중형차 이런 것들만 팔릴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중형차하고 SUV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런 고급 차종들의 소비자들의 수요, 니즈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하고 기술력이 중국을 따돌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3사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주가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재 쪽에서도 원가 비중을 40에서 60%까지 차지하는 양극재 쪽에 주가 흐름들은 약간 치우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조차도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향해서 가는 시점에서는 모든 소재들,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동박, 거기다가 배터리 3사들까지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170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단계라고 불리우는 4680 배터리로 지금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다른 배터리 업체들 대비해서 뭐 증설 캐파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으로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향후에 전기차 보급 속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빠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기업 찾아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뭐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또 13조가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이슈로 들리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요. 사실 네. 다양한 뭐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겠지만 밸류체인 속에서도 순환매가 돌 거란 말이죠. 네. 양극재 기업이 주목받았으면 언젠가 또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소재 부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좀 가장 주목 있게 보고 계시는 업종 그 섹터 그 가운데서도 네.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또 양극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배터리 원가 비중이 60%까지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쪽들은 주가 흐름이 어려웠어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GM 쪽 추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얼티엄 셀즈라고 하죠. 그쪽이 캐나다 공장이 3만 톤, 그리고 광양 공장이 또 9만 톤이에요. 12만 톤의 양극재 하이니켈 캐파를 갖춰 나가면서 여기에 또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죠. 음극재의 비중이 원가 비중에서는 비록 낮을지라도 수익성은 좋아요.
그런데 양극재 플러스 음극재로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해요. 포스코 케미칼. 네. 그런 강점들을 분명히 가져가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바닥권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단기간에 수익률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물론 이제 GM과의 어떤 수주 공시를 알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나와봐야지 않은 네. 거고요. 다만 그렇게 타이밍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극재 정말로 중요해요. 원가 60%까지 차지하기 네. 때문에 이걸 확보하려는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의 노력들이 계속 될 거고요. 결국에는 수주 공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단 양극재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스코 케미칼의 공급 소식이 들리고 나서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가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것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근데 하단 기업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네. 기업이 있는데 굳이 딴 기업을 찾을 이유가 네. 있을까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위 정도 각각의 네. 소재가 있고요. 네. 배터리 셀 쪽은 3, 4 다 보셔야 되고요.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내에서 상위권 2개 정도 업체는 주가 흐름을 꾸준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으시고 추적 관찰을 하세요. 그리고 나쁜 이슈가 나와서 주가들이 흘러내렸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